원래 미공군은 모든 전투기를 저렴한 F-22급 기체로 기획된 F-35 계열 전투기로 대체할 계획이었습니다. 하지만 F-35가 성능만큼이나 비싼 고가의 전투기가 되면서 스텔스 성능이 필요 없는 임무에는 UGV가 싼 4.5세대 전투기를 투입하기로 결정했는데요. 그래서 F-35가 양산되고 있음에도 공대지 임무를 위해 F-15EX를 도입하는 등 4.5세대 전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젠20이나 수호의 57처럼 뭔가 나사가 하나 빠진 5세대 스텔스기를 할지라도 4.5세대기를 상대로는 무적입니다. 4.5세대기로는 아무리 뻥 스펙이 심한 공산권 무기라지만 5세대는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스텔스기임은 변하지 않습니다.